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기릿의 은밀한 사생활을 시작하고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다녀온 적이 없던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바로 제주입니다. 이른 아침, 어렴풋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밤늦게 도착해서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꽤나 좋아요. 아침부터 보는 바다 풍경이 꽤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점을 먹기 위해서 브런치 식당을 찾아갑니다. 에그인 헬과 딱새우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요. 저는 에그인 헬이 맛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근처 바다를 보러 갔어요. 역시 바다 색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입니다. 감귤 탕수육인데요. 근데 사진에서는 귤이 있었거든? 인터넷에서 볼 때는 귤도 많아 보였는데 막상 시키니까 빈약한 느낌? 맛은 특이했지만 저는 아쉬웠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오설록 티 뮤지엄에 방문했어요. 입구에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십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요. 진짜 맛있었는데 비를 맞아서 그런지 살짝 춥더라고요. 그렇게 또 먹고 이번에는 점심입니다. 점심 먹는 와중에도 주식만 보는 기릿이네요. 갑자기 춤을 춥니다. 계좌를 보고 나더니 신이 난 걸까요? 이지가 되는 상품성이 있을까? 상승을 부르는 춤. 아, 근데 그러면 상승 안 한다는 뜻이잖아. 행보. 아, 행보야? 최초 상승. 오, 한 손 깨기. 대신 단점 가문다는 거. 쉿! 뒷좌석에서 주식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이오가 어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식당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끝물이라던데 진짜 끝물인 걸까요?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저 하부 구조물이 부력식이 아니잖아. 방안 앞에 쭉 정도면. 응. 이렇게 얕은 물에서는 할 수 있지. 여긴 어디냐고요? 네, 제주 맥주입니다. 고구마 양갱을 먹어봅니다. 고구마 양갱이. 고구마 양갱이요? 네, 군고구마 배럴 맥주 출시 이벤트로. 너 키만 하다. 브루어리에서는 맥주를 한 캔당 2,000원에 팔더라고요. 싼 가격에 많이 챙겨봅니다. 그 게임 NPC 같다. 그리고 일을 끝낸 저녁, 마트에 들린 김에 차량을 충전합니다. 전기차는 처음 이용해보는 거라 기릿이 많이 버벅이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누르면 뭐지? 이거 어떻게 오냐? 돈 좀 있냐? 야, 요즘 또 동전 넣는 데가 있네. 마트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답니다. 카트 두 개 분량인데요. 렌트한 차가 EV6라서 얼마나 들어갈지 살짝 감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나 자리가 없을까봐 사면서도 부피가 작은 걸로 사고 계속 망설였는데요. 그런데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샀던 게 후회됐어요. 나중에 안 썼겨?
아니 제가 박스를 포장을 하자고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왠지 나중에 난리다 있을 것 같은 기분. 있어? 제주도 여가? 여다. 오호. 날라가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전달했답니다.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강아지를 보니까 두고 온 따상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꽝꽝 얼은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커피와 홍차로 분위기도 한번 내보고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오름도 걸어봅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식당입니다. 여기 또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네요. 어떤 사이인가요? 저희 결혼을 예정했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이렇게 강아지 동반 식당이 꽤 많더라고요. 따상이가 또 생각납니다. 식사를 하고 근처 바다로 나옵니다. 카페에서 당근 케이크를 먹고. 당근 이렇게 하면 자라요? 그러니까 자라나라 당근. 실제 당근도 봅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 길이시네요. 두께지가 맞아. 왜? 까매? 털이 까맣더라고. 아! 일부러 한 털씩 남겨놓는 거 아니야? 네, 네. 염색해야 되거든. 그래? 제주 맥주에서 사온 군고구마 맥주도 마셔봅니다. 고구마 향 나 진짜. 와우. 야 진짜 고구마. 진짜 고구마야? 이게 뭐야? 불멍도 빠질 수는 없겠죠. 흥이 난 원숭이도 발견.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네요. 에코랜드에 들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대? 여기는 에코브릿지로 가.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중국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빠 동력으로 움직이는 열차도 발견. 아빠 동력으로 움직이는 열차도 발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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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호!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맛있어요? 맛있나요? 뭔가 부족한 맛을 표현하는 몸짓이네요. 없어. 미안해. 당근 안 사왔어. 야, 잭잭 개피지 무빙 봄? 갔다 와.
그리고 근처에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라 그런지 한층 더 조용한 분위기네요. 이렇게 돌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보습이 3000. 진짜. 이렇게 기릿과 히릿의 제주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목표로 했던 제주 기부를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주도 내에도 여러 보육원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과 히릿도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5월도 화이팅입니다. 못 만졌어. 못 만졌어.